어제 중국 당국 쪽에서 게임 산업 규제 조항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게임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일제히 나오기도 했습니다. 처음 규제안이 발표됐을 당시 뭐 중국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게임주들도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다만 중국 쪽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관련 게임 업종들의 실적이 부진한 게 또 게임 쪽의 주가를 많이 누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가 되고 게임주들이 실적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그리고 증권가들은 어떤 평가를 보여줄지 리포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메이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4분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1,300억 원, 전년 대비는 13% 증가 예정이고요. 영업 손실은 5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 관련해서 특이사항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위믹스와 관련된 500억 원대 수준의 법인세 비용이 4분기 실적에 일시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작년보다 올해 확실히 좋아지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수익성 개선은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위믹스가 9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있었는데 올 한 해 동안은 7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작년 기대작이었던 나이트크로우일 텐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출 순위가 하향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는 2위에서 3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 4분기에는 6위, 7위까지도 밀려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유의미한 트래픽 같은 경우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다른 종목들보다 좋은 이유는 바로 올해 여러 가지 신작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도 글로벌 버전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기존 계획대로 올해 1분기 안으로는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성공적으로 출시가 완료된다면 일 평균 매출은 7억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의견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게임에서의 트래픽이 좋지 못한 부분이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만들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7만 5천 원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전장 마감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전장에는 4%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5만 3,8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마감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일단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이라는 제목처럼 올 한 해도 작년과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4분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4,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20% 하락 전망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0억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80% 하락하면서 컨센보다도 하회하는 모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전년도 대비해서도 4분의 1 토막이 나는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불릴 이스로넨 리버티 신작의 매출을 함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도 좋지 않고 트래픽 또한 기대치보다도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일평균 매출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예상했던 가격은 9억 원대 이상의 매출이었기 때문에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중요한 건 상반기에 실적도 안 좋고 추가적인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NC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는 2025년에는 기대작으로 불리는 아이온2의 출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겠다라고 증권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모멘텀이 전혀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 조정했는데요. 기존 34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내려 잡았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NC소프트 전장에도 4% 가까운 상승 흐름은 보여줬습니다. 19만 5,400원 선에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만 5,8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